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파헤쳐진 농작물 주변에는 육안으로 확인될 만큼 선명한 발자국이 남아있는데 수확도 못하는 거야, 이거. 비면서도 그냥 기계로 다 밟아버리는 거야, 이거.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결국 피해 방지와 개체수 조절을 위해 포획 활동이 시작됐다. 인간과 유해 야생동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공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최근 멧돼지 출몰이 급증하면서 소란이 일었다. 도심으로 내려온 멧돼지들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고 인명 피해를 입히기도 한다. 멧돼지들이 왜 산에서 내려와 사람이 사는 곳에 찾아오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고자 멧돼지 출현 방지단 단장과 함께 북한산을 찾았다. 서울의 북한산은 멧돼지의 주 서식지로 꼽히는 곳. 이곳 북한산에 얼마나 많은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을까? 서울 도심에 여기 그 북한산 자락에 있는 그 멧돼지는 보통 우리가 작년을 기준해서 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뭐 백 몇 마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잡아내는 멧돼지가 보통 한 우리 말고 딴 단체 잡아서 한 100여 마리 가까이 잡아요. 실제 북한산 내 설치된 CCTV에선 멧돼지의 모습이 자주 포착된다. 번식력이 뛰어난 멧돼지는 해가 거듭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도심 출몰을 막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해보지만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다. 산에서 내려오는 멧돼지를 이제 여러 방법으로 지금 여기 북한산 자락에 뭐 텐스를 치고 뭐 이렇게 쳤는데도 텐스를 친데도 불구하고 멧돼지는 그 텐스를 뚫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나오는 멧돼지는 이제 개체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서로 이제 영역 싸움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리를 못 잡고 나온다가 보면 돼요. 텃밭이 있는데 그동안 멧돼지는 주로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에만 산에서 내려왔다. 하지만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이젠 계절을 가리지 않고 그 모습을 드러낸다. 산에서 내려온 멧돼지가 농작물을 마구 파헤치는 일도 일상 다반사가 된 셈이다. 그렇다면 도심이 아닌 농가에선 피해가 어떨까? 제작진은 강원도 홍천에서 오랜 기간 벼농사를 짓고 있는 서동수 씨를 만났다. 서동수 씨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호소했다. 암농 같은 경우에 새끼들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새끼가 못 먹잖아. 그러니까 이거 굴려요, 굴러. 서동수 씨는 멧돼지 흔적이 남은 곳으로 제작진을 안내하는데 이렇게 지지 밟아놓고 했거든요, 이렇게 다. 들어와서 이거 다 뒹구른 건가요? 그래 이제 뭐 밟고 뭐 지지 밟고 이 돼지가 밟아놓은 거는 수확도 못 하는 거야 이게 다. 열심히 지은 농사는 하룻밤 사이에 쑥대밭이 됐다. 모두 멧돼지의 습격으로 벌어진 일. 예, 여기 이게 어제 저녁 정도쯤에 들어온 그 돼지 발자국인데 아주 선명하게 여기 아주 찍혀 있네 여기 아주. 물로 앞으로 쭉 나갔네 여기. 육안으로도 확인되는 멧돼지 발자국은 논 주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버린 거거든 이게. 발자국 주변엔 거야, 멧돼지가 벼를 씹고 뱉은 껍질도 함께 남아 있었다. 돼지가 배알을 먹고. 요 이제 계속 여기서 농사 일을 하신 건 얼마 정도 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님하고 계속 같이 했죠. 그럼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피해가 더 심할 때는 언제예요? 아 이게 그때는 이런 피해가 없었어요. 저 이제 뭐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그렇게 없었는데
제가 농사 짓고 나서부터 이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이렇게 더 심했어요. 확실히 예. 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난 느낌? 그렇죠, 예. 개체수가 많아요. 이게 돼지 다니는 길이야. 서동수 씨는 멧돼지의 침입을 막고자 경광등도 설치했다. 반짝거리는 불빛에 며칠 동안은 멧돼지가 논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내 불빛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멧돼지는 다시 논을 휘젓고 다니며 벼 이삭을 먹어치웠다. 제작진은 멧돼지로 피해를 입는다는 홍천의 또 다른 농가에 찾아갔다. 제작진이 도착한 마을은 멀리서 보기엔 큰 피해 없이 평화로워 보였는데 멧돼지의 습격이 주로 일어나고 있다는 옥수수 밭을 찾아보았다. 저 멀리 농가 뒤로 언덕을 둘러싼 옥수수 밭이 눈에 띄었다. 옥수수 밭에 직접 올라와 보니 피해 상황은 심각했다. 알이 여문 옥수수를 멧돼지들이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면서 옥수수 대는 쓰러지고 짓이겨져 있었다. 한바탕 전쟁이 휩쓸고 간 듯 옥수수 밭은 그야말로 처참한 모습이었다. 네, 여기 지금 옥수수들이 이렇게 다 죽었어요. 이거 언제 그런 거예요? 9월 한 10일경이요. 이게 죽은 게 아니라 이게 돼지가 먹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럼 하룻밤 사이에 다 이렇게 된 건가요? 한 이틀 저녁 먹은 것 같아요. 옥수수밭 깊숙이 들어가자 안쪽은 넘어진 옥수수들로 인해 아수라장으로 변해 있었다. 여기도 그런데? 이게 여기는 내가 봤을 때 그 이튿날 아침에 갔을 때 이렇게만 아침에 이쪽만 먹었는데 이거는 낮에 비 오는 날 낮에 와서 먹은 거예요. 이거는 안 먹었었거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만 먹었었는데 이게 그렇게 먹어갖고서는 이거 저 차가운 이거 울타리였어요. 어느 저리 밑으로 빠져가고 급하면 저거 푹 내다치면 뻥 떨어진다 그죠. 저 검정색 울타리를 넘어와요? 밑으로 빠지지 밑으로. 울타리 안쪽에 보란 듯이 남겨진 발자국. 애지 중지 키운 옥수수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쳐보았지만 피해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멧돼지들은 알이 여물어 수확을 앞둔 옥수수만을 노린다. 전동환 씨는 그나마 남아있는 옥수수를 지키기 위해 밤에도 몇 번씩 순찰을 돌며 옥수수 밭을 지킨다. 잠을 못 자니까 아주 낮에는 피곤한 게 아주. 근데 막 라디오 같은 거 이렇게 노래 나오는 거 계속 틀어놓는 거예요? 계속 틀어놔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저 음을 높여놓으면은 이게 한 내가 보니까 2시 정도면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 음을 낮춰놓으면 아침까지 가는데 이 음을 좀 소리가 커야 덜 들어오지 소리가 약하면 그 무섭게 알고 들어온다고. 폭죽을 냈다 쐈는데 어쩐지 폭죽 바람인지 어쩐지 안 들어왔어. 그것도 폭죽도 그 이제 며칠만 그러면은 그것도 또 들어온다고. 그것도 우습게 하고. 울타리도 쳐보고 밤마다 순찰도 돌아보지만 피해는 나날이 심해지고 있다. 잠깐이라도 사람이 없다면 멧돼지가 들어와 옥수수 밭을 휩쓸고 다닌다. 피땀 어린 옥수수를 하룻밤에 날려버린 전동환 씨는 그저 허탈할 뿐이다. 이렇듯 매년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농작물 피해와 더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멧돼지와 고라니를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유해 야생동물이란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동물을 말한다. 그런데 인간과 유해 야생동물이 어떤 연유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게 된 것일까? 인간과 유해 야생동물의 충돌의 원인이 무엇인지
배경부터 확인하고자 했다. 야생동물과 인간의 충돌하는 것은 인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농경지 확장 등의 개발에 의한 서식지, 특히 산림의 그 훼손 감소가 원인이 되고, 이름으로써 인간과 야생동물, 특히 멧돼지나 고라니가 직접적인 농경지와 만나게 됨으로써 농경지에 있는 농작물을 섭취하고, 또 그 상태가 영양이 좋기 때문에 영양이 좋은 것으로 번식률이 높아지고. 실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별 피해 실태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그래프를 보면 1년 사이에 채소는 약 7억 원, 벼는 약 2억 원, 사과는 약 4억 원, 배는 약 1억 원의 피해 금액이 증가했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다면 유해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은 피해를 끼친 동물은 무엇일까?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멧돼지는 약 79억 원어치의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고라니가 약 23억 원, 까치는 약 13억 원, 오리류는 약 3억 원어치의 피해를 입혔다.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역시 대안을 내놓았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있을 때 이제 그 개체군 감소, 그러니까 포획 쪽으로 가죠. 그 이제 그 아주 급하게 때 기동 포획단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유해조수 포획단.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개체군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 광역적인 수렵인데, 수렵 제도가 좀 바뀐 부분도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과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각 지역마다 유해 야생동물 집중 포획을 시작했다. 포획단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은 이들로 구성돼 있는데, 봄에서 가을 중 특히 수확기에 집중 포획이 이루어진다. 오늘은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엽총과 사냥개를 이용해 멧돼지와 고라니를 포획할 계획이다. 눈치가 빠른 멧돼지와 고라니 추적을 위해 오늘 작전엔 네 마리의 사냥개가 함께하는데, 차에서 내린 사냥개 네 마리는 이리저리 바쁘게 오가며 냄새 맡기에 급급하다. 멧돼지와 고라니 냄새를 찾는 것이다. 이런 멧돼지 포획 작업은 뭐 주기적으로 하시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농산물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농사철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실 때 보통 어떻게 진행이 돼요? 아, 개들이 이제 멧돼지 냄새가 나면 개들이 이제 냄새 맡고 짖어줘요. 주인한테 알려주는 거죠. 멧돼지가 있으니까 뭐 빨리 와서 뭐 어떻게 해결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짖어줘요. 여기 주변 지금 지역에 농가 피해가 좀 많은 편이에요? 많죠. 너무 많아요. 다들 이렇게 뭐 집 근처에도 와서 농작물 놓은 밭, 뭐 앞으로 계속 콩 같은 것도 이제 익으면 많이 피해 줄 거예요. 우거진 숲풀과 나무 사이, 야생동물들만이 다니는 길을 찾아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수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냥개들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무언가 발견한 듯 킁킁거리는 사냥개를 부지런히 쫓아가는데, 강아 개 있는데요? 고라니다. 많이 쫓아가라 고라니. 어느새 앞서간 사냥개가 고라니를 사냥해 포획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라니는 수확철을 맞아 더욱 출몰이 잦아지고 있어 한 마리라도 포획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안돼, 그만. 이 한 마리의 고라니가 농작물을 훼손하는 양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고라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큰 돌로 눌러놓는데. 보통 이렇게 멧돼지 잡으러 오시다가 고라니도 많이 잡혀요?
고라니 잡기는 좀 힘들죠, 개들이 잡기에는. 근데 오늘 어떻게 고라니를 잡게 됐네요, 이거. 고라니가 빠르기 때문에 개들이 잡기 힘들어요. 고라니 사체에 날짜를 표시하는 김대섭 대원. 포획 작전이 모두 끝난 후 공공 매립장이나 소각장에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포획한 고라니에 대한 정리가 끝나자 빠르게 수색을 재개했다. 깊은 산속에서 진행되는 만큼 포획단은 2인 1조로 구성된다. 서로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냥개 위치를 GPS 센서로 확인하며 빠르게 이동했다. 멧돼지를 추적하며 이동 중 잠시 멈춰 주변을 살피는데 다른 장소와 달리 이곳은 주변 나무들이 대부분 꺾여 있었다. 포획단이 유심히 살피던 이곳은 어떤 장소일까?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장소인가요? 그 비 올 때 주위에 있는 나무를 일부러 다 꺾어다가 이제 비, 자기네 나름대로 비를 많이 안 맞게 비 피하기 위해서 한 잠자리죠. 근데 잠자는 거죠. 보통 이렇게 나뭇가지랑 나뭇잎을 사용해서 잠자리를 만드는 건가요? 근데 비 안 올 때는 그냥 이런 뭐 흙 위에서 자는데 낙엽 끌어놓고 자는데 이거는 이제 비 올 때 나뭇가지 다 꺾어서 덮고 자는 거예요. 찐득이 같은 거 멧돼지의 잠자리 주변으로 곳곳에 멧돼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멧돼지가 나무를 들이받아 상처를 입힌 자국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홍포 개짖는다, 개짖어. 김대섭 대원이 다급하게 사냥개 소리를 무전기로 알렸다. 진행 방향으로 쭉 가보면 거 개짖을 거예요. 그거 좀 들어봐요. 사냥개가 짖는 쪽으로 김대섭 대원 역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저 멀리 멧돼지 울음소리가 들렸다. 사냥개 두 마리가 멧돼지를 잡고 포획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겉보기에도 사냥개와 크기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멧돼지. 작은 새끼라 사냥개들이 직접 잡을 수 있었다. 김대섭 대원이 현장을 확인 후 상황을 알리는데 지금 잡은 멧돼지는 얼마 정도 된 건가요? 한 5개월 정도 된 거고요. 올 봄에 태어난 돼지고 새끼 돼지예요. 그럼 보통 이런 새끼 돼지가 큰 돼지들보다 더 많이 잡히나요? 그럼요. 많이 잡히죠. 무리가 있을 때는 가족이 있을 때는 새끼를 개들이 조그마하니까 만만하니까 더 잘 잡는 편이에요. 저렇게 작은 애들도 농가에 피해를 입혀요? 많이 주죠. 많이 주고 모르니까 많이 더 많이 줘요. 그냥 뭐 못 먹는 것도 다 쑤셔 먹지도 않고 그냥 파헤쳐 놓고 그러는 편이에요, 새끼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 시간이 다가왔다.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산을 내려가야 했다. 고라니 한 마리와 멧돼지 한 마리라는 아쉬운 결과 속에 포획은 마무리됐다. 홍천의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을 마치고 며칠 후 제작진은 야간 포획 활동에 동행하기 위해 강릉을 찾았다. 야간 포획 활동을 위해서는 낮보다 몇 배의 준비가 필요하다. 대원들은 개개인의 장비를 챙기는 것은 물론 포획에 필요한 장비들을 교차 점검하며 철저하게 준비했다. 야간 포획이 갖는 위험성이 더욱 높기 때문이다. 지금 이 일을 하신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수렵을 한 지요? 네. 수렵을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럼 예전이랑 비교해서 지금이 뭐 그 야생동물들이 뭐 개체 수가 증가한 것 같나요? 좀 감소된 것 같나요? 어떤? 증가했죠. 많이 증가했죠. 몇 배 정도라고 보시는데요? 한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아마 한 10배 정도 증가했다고 봐요. 옛날보다. 한 20년 전보다. 그전에는 이렇게 돼지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마 엄청난 숫자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증가가 됐죠. 저녁 7시. 주위가 캄캄하게 변하자 포획단의 차량들이 출발하기 시작했다. 고라니, 멧돼지 등의 유해 야생동물은 대개 야행성이다. 해가 진 뒤 먹이를 찾아 헤매며 캄캄한 밤에는 논밭으로도 자주 내려온다. 차량으로 산과 인접한 논밭을 훑기 때문에 더욱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이것도 다 됐네. 여기가 안 됐더니. 보통 이렇게 한 번 나가시면 몇 시간 정도 가세요? 보통 2시, 3시까지. 그러면 보통 몇 마리 정도 잡는다고 보면 돼요? 맨날 때에 따라 잡나요? 때에 따라서 요즘은 좀 그런데 저는 한참 그 피기철에는 그래도 뭐 한두 마리야 잡지. 오늘이 10월 15일이라서 네, 좀 늦었지. 수확이 끝나서 좀 늦었네. 네, 네. 9월 초 중순 그때 이제 한참 많이 나올 때인데. 수확이 어느 정도 끝난 10월 중순이라 유해 야생동물 출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서치라이트로 캄캄한 논밭을 밝히며 이동하던 중 고라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고라니가 환한 불빛에 잠시 얼어붙었는데 때를 놓치지 않고 방아쇠가 당겨졌다. 차에서 내려 고라니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확인이 끝나자마자 포획이 다시 재개됐다. 야행성인 너구리도 확인하며 이동을 하던 중 포획단은 차량에서 내려 주위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요즘 날 내가 이거 왔다가 돼지를 봤단 말이야. 아이 여기 살 거고 들었는데 딱 이거 딱 끊긴 거요. 오늘 100% 내 잡는다 하고 왔는데 저 외 가니까 돼지가 금방 와서 길을 달랬는데고. 이 새끼 달았네. 새끼 좀.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히는 동물이 멧돼지지만 가장 잡기 어려운 동물 역시 멧돼지다. 여기 돼지 봤자고. 멧돼지가 남긴 흔적들만 곳곳에서 눈에 띄는데 영리하고 적응력이 강한 멧돼지들은 좀처럼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는데 저 멀리 불빛이 하늘을 향했다.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호다. 산에. 한 방에 총성이 들리고 제작진이 도착한 곳엔 멧돼지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새끼네. 이게 이른 봄에 난 새끼입니다. 이게 이 상당히 그때 많았는데 때가 지금 지금 총을 맞고도 지금 일부 좀 부상을 입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몸집이 큰 멧돼지는 총을 맞고도 산으로 도망치고 작은 새끼만이 쓰러졌다. 야간 포획으로도 멧돼지의 개체수 조절은 어려운 실정이다. 또 멧돼지는 천적이 없지 않습니까? 천적이 없고 한 분 새끼를 놓으면은 6마리, 7마리, 뭐 8마리. 1년에 한 두 번씩 새끼를 놓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잡아도 그 사람이 잡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해마다 지금 갈수록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포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체수 증가에 따른 피해는 커져만 가는 것이 현실이다. 수렵인 연합연대가
고민하고 대안책을 제시하는 이유기도 하다. 전국서 수뢰빈들이 지금 애쓰고 많이 농민들을 위해서 유해주소 구제를 해주고 있는데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굉장히 작아요 이게. 그래서 수렵장을 확대를 해서 4개월 동안에 수뢰빈들이 가서 잡아내는 수가 제일 좋죠. 그게 개체수 조절에는 제일 옳다고 생각을 해요.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는 피해 예방시설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제작진은 충남 천안에 울타리 설치 농가를 방문했다. 이곳엔 뽕나무부터 고구마까지 다양한 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40여 년 동안 농사를 지었던 이영훈 씨가 정성스레 키우는 작물들이다. 경작지 주변을 살피자 빙 둘러져 있는 울타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선에 전기가 흐르는 전기 울타리였다. 이영호 씨가 전기 울타리를 선택하면서까지 경작지를 보호한 이유는 무엇일까? 작년 봄에 이제 뽕나무를 심어놨는데 일반 망 울타리를 쳐놨었거든요. 그런데 망 울타리는 고라니를 방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 시에서 이제 보조 사업으로 전기 울타리 사업이 있다 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설치한 망 울타리 뒤로 전기 울타리가 설치돼 있는데 망 울타리는 사람의 손으로도 쉽게 들려 유해 야생 동물이 쉽게 들어올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전기 울타리는 동물이 접촉 시 강한 전기 쇼크를 주면서 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설치를 하고 나서는 그럼 확실히 작년에 비해서 효과가 괜찮나요? 제가 경험한 걸로 봐서는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거의 뽕나무를 키우지를 못했습니다. 고라니가 이제 그 새순을 계속해서 이제 갉아먹었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보시다시피 1년 동안 많이 잘 컸습니다. 봄을 시작으로 추수가 끝나는 시기까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지속됐다. 하지만 울타리 설치 후에는 야생동물 진입이 차단되면서 그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제작진은 천안에 또 다른 농가를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전기 울타리가 아닌 철망 울타리가 설치된 곳이다. 철망 울타리는 물리적으로 동물의 침입을 예방하는 시설이다. 이곳에서 16년째 농사를 짓는 윤희상 씨는 매년 유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농사를 지으시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 해마다 참깨나 이런 거는 덜한데 고구마나 그다음에 이거 고추 같은 데는 얘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먹을 수가 없게 됐죠. 올해 철망 울타리를 설치한 후에는 유해 야생동물의 피해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철망 울타리는 촘촘하고 견고한 만큼 지속적인 관리도 적은 편이다. 요건 저희가 울타리를 비닐로 된 걸 쓰다가 그래서 시에서 이런 정책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자비 부담하고 해가지고 시 부담하고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설치를 하시고 나서 좀 차이가 있나요? 설치하고 보면 일체 피해가 없죠. 전혀. 그런데 유해 야생동물을 대상으로 한 포획과 울타리 설치는 온전히 인간이 피해자란 전제에서 시작된다. 멧돼지와 고라니 등의 유해 야생동물들은 가해자가 된 것. 그런데 정말 인간은 피해자가 맞는 것일까? 온전히 인간의 기준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눈 것은 아닐까. 사실 인간은 동물들의 영역에 먼저 침범하고 위협을 가했다. 산림을 개발하고 식량 확보를 위해 농경지를 확대시켰다. 산 곳곳에 걷기 좋은 등산로를 만들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인간은 그들의 영역을 침범했다. 특히 가을철에는 산행객 증가와 도토리, 밤 등의 임산물 불법 채취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제 그 가을철에 있어서는 도토리가 아주 중요한 그 겨울 식량 역할을 하죠. 특히 이제 하늘 다람쥐 같은 경우에서 동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도토리고, 또 멧돼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뭐 도토리를 많이 섭취합니다. 야생동물 식량으로서의 자원을 인간이 가져감으로써 야생동물이 가을과 겨울을 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더욱더 농경지라든지 인가로 출연한 횟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작은 움직임이지만 동물과 공존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모임이 있다. 연세대학교 내부의 숲에서 도토리를 줍고 있는 도토리 수호대 학생들. 이들은 겨울철 야생동물의 식량으로 애용되는 도토리를 하루에도 몇 번씩 주워 담는다. 지금 여기서 도토리를 왜 이렇게 주우시고 계신 건가요? 아, 동물들이 먹을 도토리를 저희가 지키기 위해서 줍고 있습니다. 도토리를 이렇게 주우면 동물들한테 어떤 식으로 이게 나눠지는 거죠? 저희가 그 도토리 저금통이라는 걸 설치를 해놨는데요. 거기에 도토리를 넣어놓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빼갈 수 없고 동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이 있어서 거기에 넣어놓으면 이제 도토리를 동물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도토리를 주워 저금통에 넣으면 언제든 동물들이 찾아와 도토리를 먹을 수 있다. 도토리 저금통은 교내에 두 개가 설치돼 있다. 외부인들이 도토리를 주워가기 전에 도토리 수호대가 저금통에 저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저금통이 꽤 채워지자 도토리 수호대에서 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데 기껏 모은 저금통의 도토리를 왜 꺼내는 것일까? 네, 저희가 저금통에는 이제 일정 양만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저금통 용량을 초과하는 분에 한해서는 이제 따로 그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된 중앙도서관의 보관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관함에 보관을 하면서 건조를 하고 이제 겨울이 오기 전과 겨울이 오고 난 다음에 두 시기에 걸쳐서 다시 숲으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도토리 수호대를 만나는 중에도 외부인이 무단으로 도토리를 주워가는 일이 발생했다. 도토리 수호대가 급하게 달려가는데 임산물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설명하며 도토리 채집이 불법임을 알렸다. 사실 야생동물들이 인간에게 피해를 끼칠 때는 야생동물의 의지가 개입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사실은 인간이 야생동물의 영역을 침범을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려면 자연의 영역은 자연의 영역대로 인간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대로 서로 존중하고 그걸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공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 속엔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살아가고 있다. 같은 공간 내에서도 이들은 저마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 중이다. 야생동물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해선 서식 환경과 먹이를 유지시키 돼 인간의 잣대로 다가가서는 된다.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유해 야생동물에 대한 서식지 관리를 이어오며 모니터링하는 이유기도 하다.
연구원에선 4년 전부터 북한산 멧돼지를 모니터링했다. 실질적으로 멧돼지도 이제 이런 유해야생동물 포함 멧돼지도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진행되는 연구들이 대부분 개체수라든지 이런 개체수 조절에 대한 연구들과 서식지 내에서의 얘네들의 행동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멧돼지 같은 경우는 어떤 포획 관리의 대상이다 보니까 이런 서식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다양한 학계 쪽에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선 고유 습성과 행동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형태로 유도하거나 근원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희경 박사와 함께 찾은 진흙목욕장 곳곳엔 멧돼지의 흔적이 남아있다. 멧돼지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여기는 멧돼지의 진흙목욕장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진흙목욕장은 멧돼지가 열을 식히거나 아니면 몸에 있는 진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멧돼지가 사용하고 있는 주요 서식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좀 활동을 하는 멧돼지들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예, 여기는 저희가 멧돼지 모니터링을 하는 장소인데요. 저희 카메라를 통해서 멧돼지가 실질적으로 1년에 몇 개체가 여기서 출현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주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멧돼지들은 이곳 진흙목욕장에서 몸을 비비며 열을 식히고 진드기를 제거하며 시간을 보냈다. 야생동물의 경우 서식지가 파괴된다면 대체 서식지를 제공하거나 서식지 복원 등의 활동이 펼쳐진다. 하지만 유해 야생동물은 포획과 관리의 대상으로 부정적인 면을 먼저 바라보게 된다. 유해 야생동물의 조사와 연구보다는 포획이 눈에 띄는 성과이자 빠른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이런 멧돼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인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국가적인 정책 부분에서 대부분 관리에 대한 부분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멧돼지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이런 인식들에 대한 전환을 시켜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충분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바탕이 돼야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공감을 끌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멧돼지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개체수의 관리가 아니라 서식지를 관리해서 보호해야 되는 동물 중에 하나라는 어떤 이런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정해진 가해자 유해 야생동물. 유해 야생동물이 농작물 훼손은 물론 도심이나 등산로 출몰로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이 유해 야생동물이 된 배경에는 인간의 침범이 원인으로 꼽힌다. 인간에 의해 서식지가 사라지고 먹이를 뺏기고 설 자리가 없어지는 야생동물들. 그들을 유해 야생동물이라 지정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기에 앞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와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지 않을까.